안녕하세요. 고생나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박보, 한이 빠르게 이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한이 단세 수만에 이기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과연 어떤 수가 있을까요? 세 수만에 이긴다? 모양이 만만치 않지요?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차로 장군치면 안 됩니다. 포가 이 자리를 넘어갑니다. 이 자리 넘어가는 순간에 초에서는 둘 곳이 없습니다. 아, 차로 여길 받고 싶은데 포가 넘어간 순간에는 꼼짝없죠. 내려갈 수도 없습니다. 내려가면 한 방에 끝나기 때문에요. 그렇다고 이 쪽이 뭐 공격하기도 그렇고 한수 쉬어봅니다. 다시 이 자리를 갑니다. 이렇게 양포를 포진해 놓고 둘게 없죠? 그런 다음에 바로 입궁하면 되겠습니다. 세수죠? 너무 간단하죠? 일단 포가 여기 이쪽 자리 가고요. 산은 움직일 수 이쪽 하면 더 빨리 끝나기 때문에 심심하니까 공격이나 해볼까요? 쫄? 공격을 하든가 말든가 이렇게 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한숨은 이 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. 이 포가 뜰 수도 없죠? 아이고 공격? 예, 공격 열심히 하라고 놔두고요. 이렇게 장군 치면 이깁니다. 이렇게 해서 한이 간단하게 세 수만에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